네,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흉노의 분열과 후한의 전쟁, 그래서 이제 흉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북흉노와 이제 남흉노, 그래서 이제 북흉노도 그렇고 이제 남흉노도 그렇고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제 이 후한하고 이렇게 이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북흉노 같은 경우, 이 남흉노는 뭐 어차피 그랬고, 그다음에 북흉노도 후한에 이제 투항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이탈 세력들이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북흉노가 쿠차 국으로 하여금 사차국을 야르칸트죠를 공격하게 했다. 그래 북흉노가 기병 6천으로 오원을 쳐들어 오원과 운중 이쪽을 또 쳐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흉노가 구차국, 언기국 등 15개국의 나라의 군사들을 징질해서 3만으로 우전국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북흉노고, 이쪽이 이제 남흉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지금 이 지역. 예. 그 중심을 또 이동했습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이제 선후가 이제 죽고 바뀌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북흉노가 사신을 보내서 호시. 이 호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제시장. 여기서 이제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제 농사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먹을 거, 식량, 그쪽은 모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이렇게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로 얘기하면은 국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후한의 정중이 북흉노의 사신을 갔는데, 남흉노가 북흉노하고 내통하려고 그러길래 그 군대를 보내서 이걸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흉노가 삭방군 일대를 염탐을 했습니다. 이제 공격하려고. 근데 이제 잘 대비가 돼 있으니까 그냥 돌아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북흉노가 이오에 남호연부를 두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경병이라는 사람이 흉노를 치자고 이제 그 주청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갈래로 후한이 네 갈래로 길을 갈라서 이제 장군들 네 명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쳐들어가는 겁니다. 북흉노를.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남흉노하고 협공 같이 나가서 고골에서 탁야산이라는 곳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 임원 누도광, 요건 이제 북흉노의 선후 밑에 있는 왕입니다를 치고자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서 이제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이 탁야산까지 가기로 했는데 가지도 않고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고라는 장군은 주천에서 나가서 천산 쪽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신강성에 있는 포류해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 파리곤호라고 이큰 호수가 있어요. 제일 큰 호수. 거기까지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북흉노가 그 서쪽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오노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의하도의를 두고 둔전을 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경병이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1만 명의 기병을 이끌고 장액으로 나가서 거연, 우리 거연택이 있었죠? 예, 거연왕이 있으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 거기를 쳐서 흉리망이라는 흉리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선후 밀에 있는. 그리고 600리를 더 가서 삼목루산까지 쳐들어갔다. 그다음에 내묘라는 사람을 보내서 오한, 선비 이 사람들까지 합해서 1만 1000명의 기병으로 평성 지금의 이제 대동입니다. 대동에서 쳐들어가서 흉화수 지금의 어디냐면
바양보루 아이막이 있는 그 지역까지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네 방향이죠. 이렇게 하나, 둘, 여기가 고골입니다. 여기가 거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쪽쪽에 여기가 2호죠. 여기가 천산이니까 여기 쭉 보시면 이거 천산이 이렇게 보이죠. 천산산맥. 이렇게 네 방향으로 이렇게 쳐들어간 거,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안과 서역. 우리가 아까 이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고라는 장군이 있었고 경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장이라는 사람. 이세 사람을 파견해서 도난군에서 출발해갖고 백산의 그 흉로를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포류에 지금의 이제 파리곤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격파하고 차사국을 입상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서역도와 무기교위를 여기다 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기국, 쿠차국 뭐 이런 나라들이 서역도 이제 지금 설치한 거를 공격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북흉로와 차사후국의 왕이 이제 여기 경공 이 지역 무기교위 여기 조금 아까 설치했던 서역도와 무기교위 두 개를 설치했죠.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병을 주천군에 지금의 이제 하소해랑이죠. 거기에다가 군사를 주둔하게 했습니다. 근데 북흉로의 고리모누 왕이 돌아와서 탁야산, 지금이 어디냐면 이제 알타이산 남동쪽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칠 때는 도망갔었잖아요. 탁야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냥 돌아와 버렸는데,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흉로가 우한하고 더불어서 이 탁야산에 살고 있는 이 북흉로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 4천 명이 투항해 왔다. 이때 당시에 남흉로가 황충의 피해로 굶주리게 되자 3만여 명의 양식을 거둔. 이 황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은 그 펄벙 여사의 대지라는 영화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그쫙 휩쓸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나달이 그 익었던 나달이 싸그리 다 없어요. 굶어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황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안이 이오노 지금의 이제 하미 쪽입니다. 하미 그러니까 하소해랑이 끝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세에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군사를 철폐하자 북흉로가 바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정도 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오. 요게 이제 요 지금 요 지역이 하소해랑이거든요. 요 하소해랑이 딱 끝나는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게 북흉로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북흉로가 호시를 원하자 허락하였다. 호시라는 게 국제시장이라고 그랬죠? 예, 현물시장.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남흉로가 이제 정면을 공격하고 북흉로에 정령은 지금 바이카로라 그랬잖아요. 그 뒤쪽을 치고 선비는 왼쪽을 치고 서역은 오른쪽을 치다니까 동서남북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거죠. 북흉로가. 그래서 다시는 자립하지 못하고 안우아가 지금 어디냐? 오르콩강입니다. 오르콩강. 지금 그 징기스칸의 수도가 있었던 그 지역이죠. 거기서 서쪽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남흉로가 1,000명을 데리고 탁야산에서 사냥하다가 이 북흉로 오노도왕하고 부딪히게 되자 그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부딪히게다 그를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시면은 여기 남흉로가 또 북흉로를 쳐서 천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지금 북흉로가 내리막길을 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선비가 되게 강성해져요. 그랬고 북흉로의 오른쪽을 쳐서 이 우유선우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자 북흉로 왕정이 대혼란에 빠져갖고 여기서 이제 군란, 접이, 호도수 이런 58부가
28명이 요 투항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북흥로는 거의 뭐 사면 초과죠. 사방에서 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후안의 장제가 죽고 10살이 된 화제가 즉위를 하자 부태우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였다. 그녀의 아비인 두헌이 전행을 일삼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 정권을 휘두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차명에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아까도 보면은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보내요. 흉노를 치라고. 그래서 대구 두원으로 하여금 대군을 이끌고 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남흉노에게 격파된 북흉노가 정령 선비의 고향을 공격을 받아서 안화 지금 오로운강의 서쪽에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원이 실제로 이제 북흉노를 공격해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두원과 경병은 삭방을 나왔고 남흉노는 만이곡을 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포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두몽은 고향을 나와서 탁야산에 모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두원이 만여기를 이끌고 계락산. 지금 요게 이제 요건 이제 몽골 지명이니까 그래서 북흉노를 대파하여 20만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그러자 선우가 달아나 숨어버렸다. 그래서 여러 부가 추격하여 서거비 제해 지금 요게 바이안 홍고로 아이막입니다. 예. 거기에 도달하여 명왕 그 선우 밑에 있던 왕이죠. 이하 만 3천 명을 죽이고 가축 100만 두를 뺏었어요. 그래서 20여 명을 사로잡고 끌고 왔어요. 추격해서 어디까지? 연연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초토화 시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요 구절인데 두헌이라는 아까 그 장군이죠. 그 사람이 만리장성에서 삼천리라 떨어진 연연산. 지금 이게 어디냐? 한가이산이다. 이 한가이산이 뭐냐면은 몽골 징기스칸의 수도가 있는 그 산이 한가이산이에요. 거기에 올라가 반고가 작성한 봉연연삼명이라는 글씨를 거기다 새긴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이런 공을 세웠다. 그래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게 쳐들어간 거죠. 여기 쭉 이렇게 여기 보면. 기공비를 세운 게 여기입니다. 이게 한가이산이에요. 여기다가 비석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본 인터넷에 나오는 건데, 일본 학자들이 요 사다리를 놓고 지금 요 중간 정도에다 새겼나봐요. 여기 밑엔 줄 알았는데, 탁번을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바로 그때 새겼던 명문들을 탁번 뜬, 이 사람들이 탁번 뜬 것을 이렇게 이제 게재를 했어요. 이거 이제 잘 남아 있잖아요. 이 글씨들이. 예. 이거 뭐 일울성자네요. 이거 천자고. 여기 잘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작성했느냐? 반고가 작성을 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원이 여기 기병 2천으로 2호를 다시 쳤어요. 그리고 남흉노가 북흉노를 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느려서 이 계록세를 나와서 탁야산까지 이르러 두 방향으로 좌부는 이제 이쪽으로 하온 쪽으로 그 다음에 우부는 흉노와 이렇게 아까 흉노와 나왔었죠. 그래서 서쪽으로 천산을 에워싸고 지금의 텐샨이죠. 천산을 에워싸고 남쪽은 감미야를 지났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포위 공격하니까 북선우가 놀래서 1,000명으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수십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알씨가 아니라 이제 연지라 그랬죠. 연지 그 황후입니다. 황후. 황후와 자녀 5명을 붙잡고 9,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반고가 사거 제해로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 당시 남흉노는 투항자를 받아들여서 3만
4천여호가 됐고 인구가 23만 7,300명, 그 군사가 5만 1,000명. 그러니까 갑자기 그 북흉노의 그 투항자들을 끌고 와버리니까 그 갑자기 이제 남흉노가 세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두원이라는 아까 그 사람이죠. 두원이 북흉노를 멸망시키고자 경기라는 장군을 보내서 거연에서 출발해서 금미산, 금미산이 지금이 어디냐면 알타이산입니다. 알타이산을 포위해서 대파했다. 그래서 선우가 여기 5,000명을 죽이니까 선우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어디 있었느냐? 포류에, 포류에. 그래서 지금 신강 쪽이죠. 거기에 머물면서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거의 격파, 이게 이제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쭉 쳐, 이게 감미합니다. 아까 두원이 이렇게 안화, 이게 이제 이호, 여기 한미라 그러죠. 이거 한, 여기가 이제 도낭입니다. 도낭, 여기 주천, 여기가 무이, 이게 거연이에요. 이게 여기서 여기 강물이 이렇게 흐르죠. 이거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쭉 해서 이 금미가 뭐냐면 이게 알타이산입니다. 알타이산 제일 남쪽이죠. 네. 그쪽으로 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계락산, 요거. 이쪽.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출발한 거죠. 네. 계록세.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강물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흉노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기가 연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흉노가 투항해 오니까 이제 국세와 인수를 주고, 여기 임상이라는 장군으로 2호에 주둔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흉노로 하여금 오르도스와 산서성 일대를 방어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을 이용해서 선비, 오한, 강, 강은 이제 서쪽에 있는 족속을 얘기합니다. 을 토벌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두원이 이제 죽어요. 주살되죠. 황제한테. 그래서 이제 북흉노가 배반하여 북쪽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경기가 쫓아가서 격파하여 물이 10여만 호가 선비족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북흉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라졌는데 다 죽었느냐? 아니에요. 이름만 갈아탄 거예요. 뭘로? 선비족으로. 그래서 갑자기 선비족이 1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10만 명. 예. 네. 흉노였는데 선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선비가 흉노의 옛 땅을 차지하여 매우 강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북방 세력이 북흉노에서 선비로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바꿔진.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선비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선비는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 족속이니까. 여기서 쭉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 연연산이잖아요. 여기 타계산. 여기가 알타이산. 여기 알타이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호. 여기 오손. 여기 강거. 이렇게 해서 쭉 밀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쭉 밀면서 이걸 완전 초토화 시켜버린 거죠. 여기 정령도 이쪽에서 밀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흉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여기에 이제 북흉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항했던 북흉노의 15부 20여 명이 모두 반기를 들어, 이전에 이 선우의 아들, 봉우라는 사람을 선우로 모시고 백성 관리와 백성을 주고 삭방군을 거쳐서 사막을 건너려고 했다. 그러니까 고비 사막 북쪽으로 도망가려는 거야. 이제 투항했다가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장군들을 이렇게 오한과 선비의 군사까지 합해서 4만 명이 이들을 토벌하러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남선우 이제 남흉노죠. 여기 그리고 봉우가 1만 명의 건드리고 와서 이들을 포위했어요. 남흉노를. 근데 함락시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출정한 장군 중에 등홍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었냐? 미직현에 주둔하고. 그다음에 봉우는
많이 고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그 봉우하고의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이제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북흉노의 선후였던 봉우. 아, 요건 봉우는 누구냐 하면 전에 이제 그 투항했던 선후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멀리 달아났다. 그래서 여기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서 두 부로 나누어 자신이 우부, 우측. 그래서 이제 탁야산에 주둔하고 좌부는 삭방군의 서쪽에 두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니까. 다시 이제 되살아난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남흉노의, 우원우 도광이 반란을 일으켜서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투항한 2만 명을 이끌고 와서 안정군, 북지군에 두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97년도에는, 후안의 반초가, 천산산맥 파미르고원의 7만 명의 군사로 횡단해서 이 북흉노를 토벌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서 안식국까지 가요. 파르티아. 이게 저 서쪽이죠. 그리고 이 그때 왕 파코루스 2세하고 동맹을 맺고 동쪽으로 파르티아, 서쪽으로 카스피에, 예, 그 여기까지 확장을 합니다. 쭉. 그리고 자기 부하인 가명이라는 사람을 갖다 대진국, 대진국이 지금의 어디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의 사신으로 파견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안식국의 서쪽까지만 가고 로마 제국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거의 뭐 끝까지 간 거죠. 저기. 그 다음에 이제 북흉노가, 북흉노의 봉우 선우가 다시 이제 왔죠. 한 나라에. 그리고 여기 북흉노가 서역의 여러 나라를 다시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속을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쭉 보면 이제 남흉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흉노가 선비한테 격파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돼서 선비에게 끌려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북흉노의 선후 봉우가 무리 100명을 뜯고 도망쳐서 삭방군으로 투항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비가 매우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흉노는 한물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비가 마읍성을 침략해 들어오자 등준이 남흉노를 건드리고 나서 격파했다. 여기 선비가 또 쳐들어와요. 여기 보면 또 선비가 남흉노를 치고 계속 이제 선비 쪽으로 이렇게 그 세력권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반영에 대한 얘기는 전번에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영은 반초의 아들이죠. 셋째 아들. 그래서 도낭, 장액, 죽천, 요게 이제 하서해랑이죠. 여기 군사들과 선선, 소록, 하사, 요거는 이제 실크로드 쪽에 있는 거. 그 타클라마칸, 거기를 이제 끌고서 차하수왕, 그 다음에 흉노, 지절사자, 이런 사람, 세력들을 이제 북흉노 그 잔존 세력들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용이 북흉노의 호연왕을 격파하자 2만 명이 투항해 왔다. 그리고 이제 북흉노가 다시 쳐들어와요. 차사하국을. 그자 반용이 또 치고, 그래서 골도후라는, 이건 후예요. 왕 밑에 있는.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차사후 사마가 차사후의 왕 등을 겨누리고 북흉노를 공격하여 격파했다. 그래서 이 북흉노 선후의 숙모를 생포했어요. 그러자 북흉노의 호연왕이 차사후국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이 도랑태수가 칩니다. 이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줬는데 이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도랑태수가 다시 또 호연왕을 쳐서 이번에는 이겼죠. 처음에는 못 이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그런데 이제 남흉노에서도 이 구령왕 오사라는 이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 오사 등이 건유라는 사람을 선후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동쪽으로 우한, 서쪽으로 강조, 그리고 이제 그 흩어져 있는 그 흉노 세력들이 있죠. 그거를 모아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많은 가축과 요거를 갖다가 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 건유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시 투항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이 오사, 건유는 선우였는데 선우로 이제 뜨는데 이 사람은 투항하고 이 오사라는 사람은 계속 이제 투항하지 않고 오한족하고 계속 쳐들어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속이 선비 5,000명을 거느리고 아, 남육로에 오사를 계속 쳐서 수백 명을 죽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 남육로의 이 좌부를 공격해갖고 아, 죽이고 오한족 70여만 명이 아, 마식에게 아, 투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얘기가 이 흉노가 이제는 그 서쪽 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게 이거 전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강거의 북쪽으로 이동해 갔다.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요 북부 지역을 강거의 북쪽을 빼앗기고 중심부의 남쪽으로 이동해 갔어요. 그러고는 엄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엄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아예 정복했어요. 그럼 이 엄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라레 있는 거예요. 아라레. 아라레 북쪽에 있었던 알란족으로 아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그겁니다. 지금 여기 있었는데 이 연현산 여기 북흉로죠. 여기서 쭉 밀려가지고 이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가 오손이거든요. 여기가 강거. 여기가 아라레예요. 여기.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밀려서 계속 도망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남육로예요. 남육로도 이렇게 이제 아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쳐들어간 요기. 그래서 지금 이제 북흉노가 거의 이렇게 이제 망해간 거의 뭐 이제 초토화가 됐죠. 그래서 거의 이쪽을 다 차지했었는데 하도 공격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달아나는 아라레까지 밀려나는 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흉노의 세력이 지고 이제 서서히 그 선비 세력이 왜냐면 아까 보시면은 그 흉노의 세력 10만 명이 선비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비가 강성해. 그리고 이 땅도 얘네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선비가 여기 있었거든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방의 그 중심이 이제 흉노에서 선비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들이 그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